빠르고 짧게 여러가지 소식을 전해는 테나시아 LTE 연예 뉴스 화영진입니다. 김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BTS의 다큐멘터리 영화죠. 영화 번더스테이지가 미국 박스오피스 11위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 한국 영화가 북미 박스오피스 10위에 오른 건 정말 최초입니다. 와, 이제 뭐 예. 방탄은 노래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영화까지 대박나네. 와, 이러다가 100만 돌파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야, 국내 100만이 뭐냐? 1000만을 넘어서 2000만! 에? 아니지, 5000만까지 가야지, 5000만. 5000만은 너무했다. 야, 5000만 갈 수 있어. 에이. 야, 우리 방탄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 특히 그 아미 팬들! 나도 아미 팬이잖아. 오빠들 사랑해요. 힘내세요. 화이팅!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해체를 앞둔 워너원이 첫 정규앨범이 모두 1위를 석권했습니다. 타이틀곡이죠. 봄바람은요. 국내 주요 음원 서비스 1위를 탈환했는데요. 워너원은 당초 다음 달 해체할 예정이었으나 연말 시상식과 마지막 콘서트 준비를 위해서 지금 연장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아, 이런 걸 논의를 해야 되나? 에? 그냥 연장해! 왜요? 아니,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지. 연예인도 돈을 벌 때 벌어야 됩니다. 나 봐라, 나. 우차사 LTE 뉴스 할 때 그때 못 벌어가지고 아직도 LTE 뉴스 하고 있잖아. 어? 워너원 절대 해체하면 안 됩니다. 나 워너블 팬클럽이야. 워너원 오빠들 사랑해요. 아니, 아까 BTS 아미 팬이라면서요. 그랬나?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하하의 아내죠. 별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별은 신곡이죠. 눈물이 나서로 발표했는데요. 이 눈물이 나서는 이별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직접 별 씨가 썼는데요. 별은 창작자가 꼭 경험을 해야 곡을 쓰는 건 아니다. 상상에 맡기겠다라면서 하하에 대한 무언가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아, 그냥 뭐 한마디로 예. 별 1위구만. 네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 MC 유지석 씨가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그 연예인은 네. 그 프로그램 이름대로 인생이 풀리네. 무슨 말이죠? 무한도전이라 해피투게 됐잖아. 네. 유재석 씨가 밤마다 무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해피투게한 결과가 나왔다. 말되네. 다음 소식입니다. 7년 동안 함께했던 밴드 장미여관이 결국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윤장현, 배상재, 임경섭이 이 해체 과정에서 3명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육중환, 강중우가 장미여관을 버리고 육중환 밴드로 돌아왔습니다. 해체 과정에서 불화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갈등 때문에 해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예. 이래서 팀 이름을 잘 줘야 돼. 무슨 소리죠? 아니, 팀 이름이 장미 여관이잖아. 여관이죠. 여관이 뭔가 모르게 그 마무리가 좀 깔끔하지가 않아. 어? 호텔에 비해서 뭔가 디테일이 떨어져요. 맞죠. 예. 게다가 또 여관은 몇 명이 간다? 둘이 주로 갑니다. 아... 그래서 둘이 가는 게 맞는 거고, 팀이 초반부터 오래 가려고 했었으면은 장미 리조트로 활동했었어야 돼. 아. 자, 다음 소식입니다. 래퍼 마이크로 다시 이 부모의 사기 혐의 때문에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년 전 마이크로 닷 부모는 이 사기를 쳐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면서 지금 큰 검색어와 논란에 휩싸이고 있죠. 야, 근데 뭐 마이크로 닷도 문제지만은 네. 요즘 들어서 이 연예인분들이 이 가족 때문에 활동을 못하는 연예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정말 연예인분들 특히 가족들이 사고를 안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네네. 가족들이 사고를 안 치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을 못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지금까지 LTE 연예뉴스 허영진 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